라디오 열린 세상 문화 스케치. 네, 문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미향입니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수요일이더라고요. 그렇게 됐죠, 네. 벌써. 어느새 5월이 네. 코앞입니다. 네. 네. 가정의 달 5월을 준비하는 마음으로요. 네. 오늘은 가족의 의미를 풀어내는 연극 한 편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가족 이야기를 담은 연극이라 네. 궁금하네요. 아,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우선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네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그런데도 내 탓이야? 엄마 나가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전기 끊겼던 건 모르지. 아빠랑 나랑 촛불 켜놓고 살았어. 망할 놈의 난사들. 네 애미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지 애미 손 부러 터지도록 깃발 말아서 빚 갚는데 네 애미 집 나갔던 게 그렇게 서럽냐? 서름 없도록 너 뭐 했는데 이 자식아? 말 곱게 잘한다. 넌 네가 잠깐 내려간 거지 아예 헤어진 것처럼 보냐? 넌 됐어 인간아. 한심하네. 우리 가족 크리스마스에 뭐 하는 거야 이게? 10만 원 남은 거 보내줄 테니까 잠만 사 입어. 예, 뭐 자식아, 인간아라고 네. 깜짝 놀라셨죠? 아, 예, 네. 이거 가족 이야기라 그래서 나는 좀 따뜻할 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나, 우리 집하고 별반 다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이고, 모르긴 몰라도 하여튼 그간에 쌓인 감정이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극단이 여럿 있는데요. 오늘은 라인 극회의 5월의 크리스마스란 연극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사랑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쯤에 엄마의 대사가 한심하네 우리 가족. 크리스마스에 뭐 하는 거야. 이거였거든요. 네. 이야기는요. 왜 이 가족이 사랑 가득한 계절 크리스마스조차 행복하게 보낼 수 없는지 그 갈등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마지막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라인 극회 최일영 대표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가족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전자에도 봤듯이 보셨듯이 이 가족이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각자 떨어져 생활을 합니다. 오로지 이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건 전화가 유일한 거예요. 그 과정에 각자의 생활이 다 있죠. 아버지는 복덕방에서 일을 하고 어머니는 빚 갚기 위해서 김밥집에서 고용살이하고 있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이 안 되니까 작가를 하겠다고 고시원에 틀어박혀 있고 나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권태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시 세상의 유혹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람쥐 채바퀴 도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유혹에 휘말리는데 이날 우연찮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다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돈이 없는 거야. 30만 원이라는 돈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서로가 서로에게 30만 원을 빌려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그동안 억눌렸고 쌓였던 그런 울분의 소리들이 다 토해져요. 해지면서 이제 다시 이 사람들을 용서하는 나중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가족의 또 다른 말이 식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침밥 같이 먹고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저녁밥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 댁은 그러지를 못하고 각자 네, 네. 식사를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거는 이제 전화 통화로 네. 하는 거였는데 그러다가 돈 30만 원? 네. 야, 이게 또 갈등의 소재였네요. 근데 또 그걸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 되네요. 소통된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꽉 막혀있던 이 서로의 관계를 풀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게 이 30만 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5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이 작품 원제가 크리스마스에 30만 원을 만날 확률입니다. 아, 예. 네, 2011년도 부산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기도 하고요. 예. 라인 극회가 사실 올해 2월에 무대 올린 극인데요. 근데 이번에 24회 경상북도 연극제 포항 대표로 나가게 되면서 크리스마스에 30만 원을 만날 확률이란 이 작품을 극단 자체적으로 재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됐는지 궁금하시죠? 원작에서는 플로그 부분이 없어요. 그렇게 단란했던 그런 가족의 부분이 없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엔딩 부분에도 그 가족이 만나는 부분을 굉장히 재밌고 화려하게 만나는 장면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멀티맨 등장인데요. 맨 처음에 구세군으로 이제 처음에 등장을 해서 극을 이끕니다. 그러니까 일반 극은 아 지금 연극이 시작합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이 연극은 표시가 없어요.
그냥 멀티맨에 의해서 오프닝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관객하고 놀시다가 놀면서 이제 연극이 진행이 되고요. 아빠의 애인, 황마담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엄마의 애인, 술주정뱅으로 나오고요. 또 아들의 고시촌에서 옆방에 나이 많은 노숙자, 이렇게 1인 4역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네, 아이고 대사 분량이 가장 많겠습니다. 네. 멀티맨 아주 중요한데요. 네. 1인 4역이네요. 꼽아보니까. 예. 색다른 재미를 또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소개가 됐듯이 원작에는 없던 프롤로그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요. 프롤로그에는 여느 가족이랑 크게 안 달라요. 뭐 가족이 아주 단란하고 오붓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10여 년 후에 벌어지는 이 가족의 아픔, 아까 느껴보셨잖아요. 이게 아주 상대적으로 대비가 돼서 크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예. 이 연극 결국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걸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힘든 시기들을 많이 보내왔어요.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상에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회든지 간에 작은 조직에서 가족인데 이 가족이 행복을 해야 되는데 이 행복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가족을 지키는 가족 구성원들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건 저는 이제 소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래 보면 그 30만 원을 서로 빌리고 막 하는 그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형태가 그 서로 얽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느 순간에 감정을 다 폭발시키고 난 뒤에 회귀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그런 게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 말을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감정만 쌓여가고 그러지 말고 이번 작품을 보고 1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있는 감정을 다 토로해서 케어를 시켜보자. 눈물도 흘려보고 호소도 해보자.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케어가 되면 다시 대화할 수 있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려하고 소통이 좀 필요하다. 이 얘기를 꼭 해보고 싶어요. 예, 흔히들 우리 눈치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딱 보면은 가족의 눈치를 보면 알아요. 어떻게 다 알아. 그래서 그러면 아예 오늘 아니냐 묻어두고 그게 예. 켜켜이 쌓여요. 예.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한꺼번에 이제 폭발을 하게 되면 그렇죠. 어마어마해지는데 예. 그러지 말고 소통하자. 얘기를 나누자.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네요. 네. 예. 아마 뭐 결국 이제 소통을 하면서 서로의 속마음을 펼쳐내고 울분을 토로하는 그 과정, 갈등이 풀리는 과정을 보면서 보는 관객들도 참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근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 12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제목이 5월의 크리스마스일까요? 8월의 크리스마스. 그랬을까? 예. 네.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이잖아요. 여기 그 멀티맨이 구세훈이 나오는 대사가 있는데 앞부분이 뭐라고 나오냐면 12월에만 불이웃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구세훈이 12월에만 있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또 우리 가족이 이런 것은 이렇게 그 가족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은 12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5월에도 있을 수 있다. 1년 12달 다 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5월로 잡은 거예요. 추천해주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사실 다 건강한 가족으로 보일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늘 연극을 하다 보니까 가족한테 약간 이렇게 서운하게 하는 게 되게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 있는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을 가지고 있는 뭐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그 다음에 또 어른을 모시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 가정들도 이 공연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름의 어떤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예, 서로 얘기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말뚱말뚱이는 것보다 영화를 같이 보거나 연극을 같이 보면 그렇죠. 얘기거리가 딱 공통소지가 생기잖아요. 예. 예, 예. 공감대가 생기면 그만큼 그렇죠. 친해질 수가 있잖아요. 같이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연극이 밥상을 차려준다 그럴까. 네. 그러면 진짜 따뜻한 얘기도 하고 정말 속 확 풀어지는 매콤하고 뜨거운 네. 얘기도 주고받을 그렇죠. 수 있을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연극을 아주 멋지게 무대 위에 펼쳐낼 라인 극회, 연극을 아끼고 사랑하는 각기 다른 직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함께 꾸며내는 극단입니다. 네. 단원 몇 분 만나봤거든요. 저는 원래 직업은 학원 강사고요. 라인극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이번 연극에서 엄마 역할을 맡고 있고요. 네, 저는 이번에 라인극회에 새로 들어오게 된 김효현이라고 하고요. 5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작품에서 아들 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학생입니다. 저는 그 멀티맨 역할을 맡고 있는 이정대입니다.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나봐서 호기심도 되게 많이 풀렸고요.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놀라하는 애들도 있고요.
조롱하는 애들도 있죠. 뭐 무슨 뭐 고등학생이 뭐 연극을 하냐면서 뭐 그거 할 바에 차라리 나는 자격증을 따겠다면서. 저희는 연기만 뭐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이 있고 그 남은 짜투리 시간에 이제 연기를 하는 거라서 사실 가끔씩 좀 힘들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실제 이제 이렇게 작품에 들어가면은 거의 매일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힘들게 느껴지긴 하는데 또 작품이 하나가 끝이 나고 뭐 완성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또 보람도 있고 어쨌든 30만 원 가지고 계속 30만 원 아들도 30만 원 엄마도 30만 원 아빠도 30만 원 가지고 계속 그 돈을 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빌려주고 받으려고 하고 그런 데서 벌어지는 해프닝 같은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멀티매로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있잖아요. 그런 해체된 과정은 결국 자기 본질의 색깔을 지켜내면서 그래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 가정에 대한 양념을 잘 집어넣으면서 풀리고 행복하고 마시고 일어나지 않을까. 이번 연극이 주는 포인트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연극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가족의 참 의미, 가족에게 필요한 건 결국 소통이라는 걸 이야기해내는 연극 라인극회 5월의 크리스마스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간 포항시립중앙아트홀에서 저녁 8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 향하시는 분들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